현재는 몇 시? 아침 7시 20분. 아침 7시 20분부터 우리는. 아, 진짜, 넉 다운됐어. 늙어가지고 여행 다니기 힘드네. 이제 9시에는 잠자리에 들어. 그러니까, 죽겠네, 진짜. 우리는 바로 지금 아침을 처먹으러. 도시노향 24시간. 우리는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다가, 뒤에 보니까 아침 메뉴가 있어. 이제 이거를 먹습니다. 고기. 이따 닦기만. 이따 닦기만. 갑자기 날라 그래. 뭐지 안 만들게. 아, 나 뜨거운 물 넣어 먹고 싶어. 오씨. 이건 안 들고 있나? 앞쪽으로 하나. 약간 간장 계란밥 느낌이. 4만 3천원. 4.3만원이니까 4만 3천원. 43만원. 아, 월세구나. 저희는 커피를 마시려고 동네를 다 뒤져봤는데 아침에 커피숍 자체가 보이지가 않아. 우리나라는 커피숍 제가 강국이야. 없는 데가 없어. 결국 편의점 커피를 먹으러 왔습니다. 나는 뜨거운 거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런 느낌 좋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거 아이디어다. 두 잔 먹을 수 있게 이렇게 딱 두 개를 해놨네. 110원, 110엔 정도 하니까. 아, 이 믹스 커피잖아. 이거 온도인데? 그건가 봐. 이것저것 다 눌러보기. 여유로운 일본 남자의 아침.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 역시. 글로 들어가면 안 돼. 빨려 들어가는 거야. 우리 다른 세계로. 오, 진짜 갑자기 무슨 신사가 나오네. 뭐 하면 되지? 와, 이거 뭐야? 이거 이런 데 처음 나와.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스럽다. 절 같은 데인가?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체크아웃을 하고 나갑니다. 여기 되게 가성비 괜찮았어요. 5만원대인데, 그지? 최고야. 최고였어. 그럼 우리는 오늘 아주 기가 막힌 장소에서 위스키 리뷰를 하러 출발! 날씨가 뜨겁다, 뜨거워. 일본에 지금 도쿄에는 30몇 도라 그러던데. 34도만 5도.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저희는 국내 최초 야생 스트리트 술튜버. 일본까지 와가지고 일본의 랜드마크, 저희 랜드마크에서만 위스키 리뷰를 찍을 예정입니다. 랜드마크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곳은 어딥니까? 여기는 오사카 남바 아래쪽에 있는 스텐카쿠라고, 여기가 신세계 시장이야. 근데 여기가 뭐였냐면 한 1980년대 되게 그 관광지였던 거지. 오사카에 완전 옛날에? 옛날, 그러니까 도톤보리 이전에 여기가 원래 중심지였어. 여기 유형문화재 상징. 유형문화재 여기는 상징. 근데 원래 불 밝히고 막 그러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원래 밤에 우리가 찍으려고 그랬어. 여기 막 불빛이 막 나고 예쁜다 그랬는데 어제 가봤는데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 지금 몇 시야? 아침 9시부터 미스키 지금 촬영하겠다고. 사람들 없을 때 다행이지. 오늘의 반스키 는 너쿠리.
랍크릭은 저희가 뭐 예전부터 이 위스키를 하고 싶었어요. 이거 말고도 또 뭐 바질 헤이든 있고 베이커스 세븐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고른 이유는 어제 저희가 이제 전에 리커샵에서 저희가 어떤 위스키들 쫙 봤는지 알겠지만 이게 뭔가 가성비나 도수나 딱 우리 좀 와닿게 했어. 그지? 그치. 언젠가 한 번은 이 위스키들 걸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일단 이 위스키가 뭡니까? 랍크릭은 이제 미국 켄터키 지명인데, 뭐 옛날에 링컨의 유년 시절을 보냈던 지명인데, 거기에서 그 강력한 버번이 탄생했다. 그걸 뭐 링컨하고 뭐 맞물려가지고 계속 하여튼. 근데 이거는 그 진빔 라인에서 좀 프리미엄급.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요급에 있는 게 바질 헤이든. 설마. 진빔 라인인데, 진빔 프리미엄 라인이니까. 진빔에서 최상위는 이제 부커스고, 부커스 다음으로 바질헤이든, 베이커스, 랍크릭이 있어. 근데 랍크릭이 가장 숙성 연수가 제일 높지. 특징이 뭐냐면 진빔은 다 매쉬빌이 동일해. 근데 바질헤이든만 조금 다르더라고. 라이 함량이 더 높고, 얘는 뭐 혼 75, 라이 25%. 리커샵에서 저희는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그나마 제일 저렴했던 한 47,000원? 47,000원 정도 세금 포함해서 그 정도 샀고요. 도수는 50도, 100%풉니다. 자, 뜯다. 이거 말이 많더라고. 어떻게 떠는 거야? 됐다. 와, 씨. 야, 진짜 찐덕하고 강하다. 하나, 둘, 셋. 와, 씨. 울림이 있네. 울림이 있어. 울림이 있어. 고목인 고문데. 야, 이거 진짜 땅콩 잼이야. 와, 엄청 찐득하다 이거. 떨려? 색깔은 엄청 진해요. 진해. 엄청 진하고. 오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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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왜 그래? 버번 향수 뿌렸네. 오씨. 간지 찐득하네. 지금 마음이 급해요.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 짠. 첫 잔이야. 첫 잔이야. 지금 일본에서 진짜 이거 우리 이것만을 기다리고 집잖아. 일본 위스키 첫 잔이네. 우리 대 기획 프로젝트 지금 첫 잔입니다. 굉장히 맵다. 야, 이거 맵다. 마지막이 맵고 생각보다 근데 맛있어요. 맛있는 게 그 매니큐어 냄새 거의 안 나고 땅콩 위주로, 견과류 위주로 좀 많이 나요. 바닐라와 견과류. 그리고 밀도감이 엄청 묵직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뭐 너무 엿지도 않고 그냥 미들 정도? 에어링이 안 돼. 뚜따 직후의 맛이라서 되게 강렬하게 쪼고 매운맛이 확 들어오는데 피니쉬 쪽이 엄청 강렬하고 알싸하고 쪼고 맵네. 얘도 강력하다. 9년짜리인데 강력하네. 아니, 나는 워터 정도였던 강력함을 좀 느꼈어. 맵고 알싸함이 기분 나쁜 매운 건 아닌 것 같아. 땅이 이게 기분 좋은 버번의 매운맛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스텐 깎고. 스텐 깎고. 한잔 하시죠. 첫 맛이 되게 강렬했어. 맵고 쫘아. 두 번째 먹었을 때 느낀 게 바디감이, 밀도감이 그렇게 센 위스키는 아닌 것 같고 적당한, 그러니까 묵직한 건 아니어서 적당한 거지. 끝에 알싸함이 좀 하여간 다른 버번하고 조금 다르긴 하다. 와터랑 확실히 색깔이 좀 다르네. 특이하네 이것도. 병도 이게 되게 예뻐요. 뭐 약간 블룩블룩하고 뭔가 납작하니 예쁘게 생겼고, 통평이나 우린 형식적에 얽매이진 않을게요. 근데 재구매이사 한번 물어볼까?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는 8-9만 원 돈에 팔리나?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8-9만 원 돈에 이거 사겠습니까? 그 버번의 맛의 다양성을 따지자면 살 것 같아. 그럼 나는 이렇게 얘기할게. 그 진빔의 그 감은 라인들이 있잖아. 이걸 좀 다 먹어보고 생각을 해볼게. 그 중에 하나만 살 것 같아. 베이커스든 헤이든이든 뭐 이거든 또 그 중에 하나만 살 것 같아. 근데 뭐 나쁘지 않았어. 얘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니, 난 지금 첫인상이, 뚜따한 첫인상이 되게 좋았어. 강력한 걸 좋아하니까. 맞아, 맞아. 세 번째 먹으니까 훨씬 크리미하고 부드럽다. 근데 마지막에 살짝 쪄주는 알싸함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또 괜찮네. 또 세 번째는 그거의 애가 특징인 것 같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쪄주고 알싸한 맛. 근데 견과류와 그 바닐라 스러움이, 크리미한이 묵직한 것보다 크리미한이 되게 좋다. 그게 끝까지 이어져. 이어지고 마지막엔 알싸한 들이 도드라지. 아, 역시 야외 촬영은 힘드네. 이제 주변에서 막 소음이 장난이 아니야. 확실히 이게 우리 외국인의 입장에서 야외 촬영하려니까 되게 마음이 불편한 게 좀 있다. 어쨌든 지금 시민분들 편의를 불편함을 안 주고 촬영하기 위해서 여기 되게 사이드에서 찍고 있는데,
어쨌든 빨리 마셔보고 뭐 어쨌든 여기 저희 뭐 다 안 열었어요.